싸고 훈해서 제대로 된 대접받지 못했던 딱새우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실 셰프를 찾아가는 길. 로컬 푸드로 다양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딱새우의 변신을 책임져 주실 김경근 셰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요, 그 딱새우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찾아왔거든요. 아,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 딱새우로 요리를 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주에서는 딱새우가 이제 구하기도 쉽고 맛도 있다 보니까 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등껍질이 딱딱해서 딱새우라고 불리는 가시발새우. 지역에 따라서 쏙 혹은 꼬막새우라고 불리는데요. 그동안은 그저 국물 내는 데 사용하는 부재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와, 이 딱새우가 이렇게 많네요. 네. 아, 이거를 어떻게 손질을 해야 할까요? 왠지 가시도 많고 딱딱하기도 하고. 네, 이게 좀 딱딱하고 좀 날카로운 부분이 많아서 일반인들은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반을 가르거든요. 이제 반을 가르면 나중에 이제 집게로 쏙 이제 빼드시면 간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딱새우는 뒤집어서 세로로 잘라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요리도 간편하고 먹기에도 좋겠죠. 다만 단단하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장에서 사오시면 처음에 사오시면 이렇게 아무래도 좀 풀려 있는데 이걸 하루 냉동실에 넣어놓으시고 다음날 이렇게 자르시면 아무래도 보다 손쉽게 손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그럼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딱새우를 이용한 올리브오일 감바스를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스페인식 새우 요리 올리브오일 감바스 만들어 볼까요? 올리브오일을 넉넉하게 넣은 다음 자른 딱새우를 가지런히 정렬한 후 조개도 살포시 곁들여주고요. 소금, 후추, 매콤한 칠리 스파이스까지 뿌려줍니다. 썬 마늘을 뿌려준 후 지글지글 익혀주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올리브오일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혀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일을 끼얹어가며 익혀주면 향도 쏙쏙 잘 배어들겠죠? 충분히 손님들도 많이 신기해하시고 딱새우를 좀 더 손쉽게 드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재밌어 하시기도 하시고 저희도 나름 제주도의 식재료를 딱새우를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드디어 감바스 요리 완성! 바게트 빵과 곁들였는데요. 이 딱새우의 자태 좀 보세요. 이렇게 고급지게 변신했습니다. 아, 드디어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냄새도 또 굉장히 고소하고요. 네. 또 올리브 오일에 딱새우에 마늘까지 곁들여지니까 네. 그 향이 먼저 일단 코끝에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과연 그 맛은 궁금하시죠? 괜찮으세요? 확실히 새우 육즙이 올리브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딱새우 하면 손질하기 좀 불편해서 좀 귀찮아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오늘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간편하게 손질해서 집에서 쉽게 또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